예, 정부는 최근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1만 6천 명이 늘었다 하면서 경제부총리는 특히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였는가 정말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퍼붓기식의 재정 투입의 착시 효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12월에 늘어난 취업자의 93%가 60세 이상 취업자라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그 늘어난 수치를 보면 1989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중간 취업자 가운데 70%는 주당 1시간 내지 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초단시간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가수를 또 과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년 대비 30만 1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역시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걱정되는 현상입니까?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 상황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늘어난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또 부양하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허리층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하신 40대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창업의 기회조차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산업별로 보면 특히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될 제조업 부문에서 31개월 연속 일자리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금 퍼붓기로 보여주기 식으로 초단기 일자리 그것도 어르신들 중심으로 만들어낸다고 이게 지금 우리 취업 상황이 좋아지는 겁니까? 제가 어제 광주 호남 지역 자유한국당 핵심 당원들 특강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호남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광주 지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그 지역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주가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이 한 자영업자 이분은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인건비 올라가고 매출액은 줄어서 가게를 닫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본인도 가게를 열고 있지만 앞날이 캄캄하답니다. 언제 닫을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요즘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로 제발 우리 나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드러난 지지율에 취해서 또 만들어낸 일자리 통계 숫자에 스스로 매몰돼서 현상 무너져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